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방도 36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머리털이라는 의미의 발자가 되겠습니다. 머리털이라는 의미의 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털이라는 의미의 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털이라는 의미의 발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해서 총 1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머리털이라는 의미의 발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머리털이라는 의미의 이 발자는 꼭 머리털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털을 얘기하는 거죠. 단발머리라고 하는 것은 짧게 깎은 머리를 얘기하는데 통상 여성한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귀 바로 밑 정도까지 쳐올린 그러한 머리를 얘기합니다. 장발단속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한때는 머리를 지나치게 길게 남자가 여자는 좀 얘기가 다르죠. 남자가 지나치게 머리를 길게 기르고 다니는 것은 일종의 퇴폐적 행각이다라고 해서 경찰이 단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가르쳐 장발단속이라는 얘기를 썼었습니다. 삭발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리는 머리카락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통상 불교에서 스님들이 우리가 머리 깎는 기계 바리깡이라고 그러죠. 일본어로 그 바리깡으로 완전히 밀고 면도기로 또 한 번 더 밀어서 완전히 머리 숱이 안 보이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통상 삭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머리를 가꾸는 예를 들자면 흑인들이 머리를 댕기다듯이 한다든지 하는 것을 원래 조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대 한국어에서 조발이라는 말은 이발이라는 말과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발소라고 하면 통상 이발하면 남성들의 헤어 트리밍을 하는 것을 이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남성들의 머리를 깎는 곳을 이발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 여성들의 헤어 디자인 하는 곳을 이제 미용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대 남성들은 이발소보다는 미용실을 더 많이 갑니다. 그건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간발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카락 하나 사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눈에 띄일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 거리를 얘기합니다. 모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털 를 얘기하는 거고요. 산발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내리거나 또는 묶거나 하지를 않고 완전히 바람에 날린 것처럼 그대로 놔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발했다라고 하면 이제 미친 사람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산발이라는 의미가 부모가 돌아가셔서 경황
중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산발이라는 의미를 쓸 수 있습니다. 위기일발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가 일발, 즉 머리카락 한 올 차이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거의 피할 수 없는 정도의 위기감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머리털이라는 의미의 발자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상대 개념으로는 가죽이라는 의미의 피자를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백기다라는 의미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백기다라는 의미의 이 사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기다라는 의미는 원본은 그대로 놔두고 원본을 건드리지 않는 상태죠. 원본을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똑같은 것을 한 알 더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해서 총 1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백기다라는 의미의 사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자는 원본을 그대로 놔두고 새로이 한 벌을 더 만드는 것을 얘기한다.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실물을 똑같은 모양으로 만드는 것을 얘기하고요. 사진기라고 하는 것은 사진을 찍는, 사진을 촬영하는 도구, 장치를 얘기합니다. 사진작가라고 하면 사진을 예술적으로 또는 직업적으로 찍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통상 미술가라는 의미에 대립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사라고 하는 것은 원본을 놔둔 상태에서 원본하고 똑같은 또 다른 것을 한 알 더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문서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사하는 것도 복사라고 하지만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똑같은 파일 하나를 더 만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사라고 얘기를 한다. 복사기라고 하는 것은 빛을 통해서 원본하고 똑같은 상태의 새로운 대상을 만드는 것을 복사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복사기는 사실상 사진기와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통상 이제 사진이 실물, 자연에 있는 실물을 찍는 데 반해서 복사기는 통상적으로 사진이라든지 그런 이미 찍어진 사진이라든지 또는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사한다는 차이가 좀 있죠. 묘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 또는 대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사진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건축 설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청색으로 인쇄를 했었죠. 설계도 자체가 용지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일반 예를 들어서 A4 같은 조그만 사이즈의 프린터로는 이제 인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특수용 플로터를 통해서 이제 프린트를 했는데 기술이 이제 발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단색으로, 청색인 단색으로 그 찍을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청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건축 설계도를 그려낸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사업을 향후 어떤 발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청사진이라는 말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본을 있는 그대로 옮겨서 다시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모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예술 작품, 특히 미술 작품을 보고 그와 똑같은 상태의 작품을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실제 모사품은 가짜인 거죠. 이렇게 해서 베낀다라는 의미의 사자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는 오리지널이라는 의미의 원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마라는 의미의 액자가 되겠습니다. 이마라고 하는 것은 사람 머리에 있는 이마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마라고 하는 의미의 액자를 살펴볼 건데요. 이 액자는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 이마라는 의미로 거의 안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액자는 숫자, 특히 돈의 단위를 나타내는 숫자라는, 돈의 크기를 나타내는 숫자라는 의미에서 주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자가 이마라는 의미로는 거의 안 쓰이고 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 점을 염두에다 두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해서 총 18회계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액자 하면 그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또는 뭐 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벽에 걸어둘 수 있게 하는 틀을 얘기합니다. 액면이라고 하는 것은 표시된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 지폐에는 만원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또는 주식을 발행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한 주당 뭐 5천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적혀 있죠. 그렇게 인쇄된 또는 손으로 쓴 금액을 액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표시된 돈의 크기를 얘기하고요. 액수라고 하는 것은 금액으로 표시된 것을 얘기합니다. 금액과 액수는 사실상 의미는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액이라고 하는 것은 큰 돈을 얘기하는 거고, 소액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 돈, 큰 돈을 얘기합니다. 차액과 잔액은 사실상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액이나 잔액은 회계에서 대차변의 밸런스 차이를 얘기하고요. 그 밸런스 차이가 나는 금액을 현금으로 자동 세팅을 하죠. 그래서 실사를 해서 그 밸런스의 차이와 현재 금고에 있는 현금의 액수가 맞아야만 정상적인 회계가 처리된 거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차액이나 잔액은 이제 그런 의미 이외에 현재 가지고 있었던 금액에서 증가가 되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수납을 했을 경우 증가되는 돈, 또는 비용이 발생을 해서 지출한 돈
원을 계산한 최종 금액을 차액 또는 잔액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차액은 줄 돈과 받을 돈의 의의가 아니고 늘 상계하고 난 뒤의 금액이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습니다.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금액을 얘기하고요. 통상 가액은 그 상품의 가격과 같은 말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해서 이마라는 의미의 액자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는 뒤통수라는 옥자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아홉 개씩의 단어 및 반대 개념의 한자 하나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 조성이 어떤 원리를 통해서 되는지 그리고 한자가 한글 단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